저는 정치와 정부가 존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우러져 같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사는 세상. 같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받고 또 기회도 공평하게 나누고 자원도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고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경쟁의 과정에서도 그 경쟁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의 역할,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 잘 이행이 되면 사실 세상은 살만하게 되고 경제도 살고 국가도 번영하고 국민도 행복하겠죠. 뭐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 중심적이거든요. 누구나. 그걸 탓할 필요는 없죠.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규칙을 어겨서라도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갖고 싶은 것. 그 자체를 너는 악인이야 라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 내심에 그런 것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천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집 하나 역 근처에 있는 거 다세대주택 다섯 가구로 허가를 냈지만 속을 전부 다 벌집처럼 다 쪼개가지고 임대 주면 돈 벌 수 있잖아요. 뭐 주차난이야 생기든 말든 뭐 건축법을 위반하든 말든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다 눈 감아주는데 아직 그 이행강제금 내고 말지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왜 안 하겠어요?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반한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단속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구나. 복덕방에서 불법 건물이 더 비싸게 거래돼요. 그 누가 안 하겠어요? 그 불법을 왜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그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공직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걸 못 지키면 모두가 선을 넘고 싶어하고 모두가 선을 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육강식의 밀림이 펼쳐지는 거죠. 힘세고 약삭 빠르고 의도가 나쁘고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그래도 양심적이고 착하고 힘약하고 드세지 못한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제로섬 아닙니까?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거죠. 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는 게 역할인 우리 공직자,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게 의무인, 그걸 지키라고 보수를 받고 그걸 지킬 권한을 부여받고 그걸 지킬 도구를 부여받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보다 도둑과 공무원 경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훨씬 더 나쁘죠. 왜? 도둑은 훔치지 말라고 누가 돈 주진 않아요. 그러나 경비는 도둑 잡으라고 보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같이 훔쳐요. 누가 더 나쁩니까? 훨씬 비난 가능성이 공직자 경비한테 더 크죠. 그래서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거, 이 정부의 본래적 역할이고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 자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면 결국 경제는 삽니다. 가장 핵심이죠.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을 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잘 쓰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거. 힘세고 돈 많고 또 정치인 권력자와 가깝고 잘 안다고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지 않는 거. 부당하게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는 거.
자원 배분에서 부당하게 유리하게 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주면 경제가 살지 말래도 살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희망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고, 자원은 여기저기 효율적인 곳에 가장 잘 쓰여질 것이고, 그러면 경제는 살고 사람들의 복지의 수준도 올라가고 국가는 융성하겠죠. 반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소수들이 하는 그 부정한 행위들, 규칙을 어기는 행위들,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깨는 행위, 이런 데 가담을 해가지고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눴다. 그게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쌓이면 순식간에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공정의 가치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 공정함, 억강부약.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공정함의 가치를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지켜나가자.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 우리 공직자가 하는 모든 일, 그 속에서 공정함을 정말 충실하게 이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가치인데, 우리 이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을 겪고 있죠. 불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많이 지출합니까? 엄청난 군사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 똑같은 주식이라도 한반도의 주식이기 때문에 더 싸게 거래야 되죠. 위험하니까. 돈을 빌려도 더 많이 이자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엄청난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헤어짐의 고통.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섬이라면 사방으로 배는 갈 수 있는데 어찌 한반도는 육지로 연결되는데 육지가 끊겨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섬이 더 나은 상황. 이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줍니까? 그런데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죠. 긴장을 고조시키고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포탄이 나르고 총성이 들리고, 그러지 않게 하는 것, 서로 공존하게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는 거죠. 평화의 가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류하고 협력하고 더 크게는 통일할 수 있다면, 통일에 많은 비용이 들지요. 그러나 통일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난 이익을 생각해 보면 길게는 곧 언제나 언젠가는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죠.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지금은 공존이 최대의 가치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 평화의 가치를 우리 경기도에서 열심히 추진해가고, 그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복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지에는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죠. 복지, 그러니까 혹시 퍼주기 복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거죠. 거기에 가장 기본은 뭡니까? 안전이죠. 생명을 부지하는 것. 좁은 의미의 복지 그러면 좀 더 잘 사는 것 정도일 텐데, 양이 많고 적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있냐 없냐가 문제죠. 우리가 존재해야 행복한 삶도 누리는 거지, 삶을 잃어버리면 행복이고 뭐고 없는 거죠. 우리가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뭘 정말로 드려야 되겠냐, 이런 안전한 삶입니다. 대신에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잘 사느냐. 이 복지의 문제는 사실 경제 문제와 사실 맞닿아 있어요. 오늘은 연초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우리가 한번 터놓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지 그러면 경제 성장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만 꼭 드리고 싶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즉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는 시대, 즉 고도 성장 시대죠. 이럴 때는 돈을 투자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 가면 성과가 막 나니까요. 그런데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저성장 시대, 요즘 같은 때
돈을 벌어도 더 투자할 곳이 없어서 계속 쌓아나가는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돈은 투자하는 데가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써야 됩니다. 시장을 넓히는 데. 그래서 이 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의 제1 역할은 돈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출도 경제 성장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돈이 한 곳에 쌓이지 않게 흐름이 잘 돌도록, 흐름이 잘 되도록, 어디 모세혈관 막힌 데 있으면 막힌 데를 뚫어서 거기를 잘 흐르도록, 그런 것이 바로 진짜 경제를 살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그 다음에 노동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되 이게 어디 한 곳에도 쌓이지 않도록 지역화폐로 줘서 반드시 골목에 한번 쓰이게 하는 것, 어떻게든지 돈이 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지를 강조하니까 우리가 마치 성장이나 경제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이게 경제가 사는 길이고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 OECD, 세계은행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권고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지만 공정한 분배, 공정한 처분, 공정한 경쟁 질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도 우리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지 그러니까 막 인심 쓰기 위해서 막 퍼줘가지고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지만 저는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